어제는 저희가 한그 바리스타 여대생이 지나가던 치매 할머니가 맨발이니까 본인의 신발을 벗어준, 야, 이 따뜻한 여대생의 사연 소개했는데 오늘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. 제주도 서귀포중학교에 피자 125판이 도착을 했습니다. 전교생 604명이 함께 먹을 피자와 뭐 콜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. 어찌된 일인가 하니까 이 학교에 한웅, 강태원 이두 명의 소년이 서귀포 시내를 막 걷다가 땅에 지갑이 떨어졌어요. 열어보니까 현금 수십만 원과 두둑하게 신용카드, 뭐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. 두 학생은 신분증에 적혀 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주인에게 지갑 떨어뜨리셨죠? 자기가 주웠어요라고 하면서 갖다 준 겁니다. 이 지갑 주인도 나왔어요. 오승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이 소년들에게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학생들이 한사코 사양하고 갈길 갔다. 4개월 뒤에 이 지갑 주인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. 알고 봤더니 이 학교 선배님이래요. 아, 내 후배가 이런 후배들이 있구나. 고마운 마음에 전교생한테 내가 피자 쏜다. 125판 피자와 콜라까지 쐈다고 합니다. 세상입니다. 네, 천만한 세상이죠. 참, 이 소식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로 순수한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에 막 가슴이 뭉클하다. 어제는 여대생, 오늘은 10대. 아, 참 좋습니다.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 문제는 다시 한번 반성해 주세요. 반성합니다. 반성하세요. 반성합니다.